BBQ가 가장 맛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BBQ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딱히 막 이렇게 선호하면서 먹는 건 없는데 그 먹어본 치킨 브랜드 중에서는 저희 집하고 거리도 가깝고 맛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매 치킨을 먹어서 좋은 치즈가 가장 맛이 좋아서 많이 먹어요. 비치랑 콩이 좋아요. 저도 비치. 오케이. 그 살결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마루고요. 약간 튀긴 게 잘 안 맞아서 이게 더 좋아요. 저는 뷰티인요. 이거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치킨들 메뉴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그런 느낌이어서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고 파닭이 약간 파의 약간 새콤함과 치킨의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어가지고 저는 프라이드 치킨과 파닭을 제일 좋아합니다. 양념 치킨을 좋아하는데 양념 치킨이 이제 양념 때문에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간장 치킨이랑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는데 양념 치킨보다는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많이 먹어요. 저는 뿌링클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 가루 맛이 되게 좋아가지고 뿌링클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 뿌링클 시켜먹을 때 그 치즈볼이랑 사이드윙이랑 너무 맛있고 소스가 너무 단짠단짠이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딱 기본적으로 프라이드가 짠 것 같습니다. 저는 간장치킨이고 간장이면 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허이! 허이! 한번 먹으면 갑니다. 한번 먹어야지 완전 맛있어요. 뿌링클 왜 맛있냐면요. 아 뿌링클 님들 이 표정 보세요. 웃죠? 막 웃음이 절로 나오죠? 뿌링클이 그 맛이에요. 막 또 황금올리브 치킨이 완전 완전 고소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바삭하면서. 네. 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완전 대박입니다. 남주 맛! 맛! 맛이요! 아, 맞아. 맛으로 시킨 맛으로 돈코리 뜯겨오면 뭐 맛이랑 식감? 맛이랑 가격이요. 저는 가격하고 맛하고 식감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맛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으면은 그냥 다 버리는 편이어서 느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양도 많고 머리가 가까워도 맛이 없으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뼈가 잡기 더 편하고 먹을 때 살도 더 맛있어 줘요. 뼈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뜯는 맛이 있으니까. 순살! 왠지 이렇게 뼈있는 치킨이 더 끌려요. 저도 뼈있는 치킨이 이제 좀 먹는데 뭔가 좀 먹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뼈있는 치킨을 더 많이 먹어요. 저는 뼈가 제일 좋아요. 아 근데 뼈는 너무 발랍기 귀찮아. 제일 맛있어요. 아 순살이야. 뜯어먹는 거. 난 순살. 뼈는 발라먹기 귀찮고 한번 순살을 시켜 먹어봤는데 뼈를 안 발라먹으면 되고 엄청 간편했어요. 아니 순살을 다 퍽퍽하지. 아니야. 역시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닭다리가 더 맛있고 그 살도 많고 그래서 닭다리 좋아해요. 날개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먹기도 좀 편하고 맛있어서 알게 좀 많이 좋아. 거기서 다리죠. 저도 다리. 인공이 좋아요. 닭다리! 닭다리! 그렇지! 닭다리 아니야 솔직히! 다리. 아 나도 다리. 다리가 제일 맛있어. 다리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부드럽고.
최대 한 마리? 배고플 저는 8조각 중에 한 6조각 정도요. 아주 배고픈 그 2마리씩 먹을 수 있어요.